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페이블 그래뉼러 사운드 제네레이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밥을 깔고 가자면 많이 팔릴 이펙터는 아닙니다. 네. 많이 팔릴 이펙터는 아니고 굉장히 매니악한 이펙터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없어서는 못 살거든요. 정말로 이 소수를 위한 이펙터다. 그 월러스 오디오가 추구하는 사운드, 저희가 이제 초반에 정말 몇 년 전이죠. 이제는 뭐 그거를 도대체 어느 시점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네. 정도로 옛날인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저희가 버즈비 채널에서 뭔가 부티크 이펙터 아니면 혹은 하이엔드 이펙터들을 이제 찾아보고, 아니면 이제는 근데 그때 당시 때 불렸던 이제 우리가 부티크라고 칭했던 페달들이 이제 정말 부티크인가라고 하기에도 지금 애매해진 또 가격 포지션으로 왔어요. 그쵸. 왜냐하면 다 뭔가 약간 표준처럼 자신들만의 포지션을 잘 찾아갔고, 이 이펙터 시장이 그만큼 더 커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월러스 오디오가 보여줬던 거는 어떠한 이 이펙터 시장에서 되게 특이하게 자기 위치를 딱 잡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월러스 오디오가 가고 있는 이 지금 사운드적인 자신들의 길이 보면 굉장히 더 매니아틱해지고 그리고 사운드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톤의 방향성이 자꾸 이제 어둡고 약간 음침하거나 그죠. 좀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되게 몽환적이고 자꾸 그쪽으로 더 많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 개발됐던 사운드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이제 브라이트하고 좀 이쪽 뭐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이제 디지털 딜레이적인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더 따당 땅 땅 치고 뭔가 이게 와 이게 들었어 우리가 팝 음악에서 많이 듣던 사운드네 이런 거라기보다 이거 약간 무슨 밴드에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라는 어떤 특정 밴드 특정 장르의 되게 특이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팀에서 들어봤을 법한 소리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도 좀 그쪽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초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중, 다양한 대중,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달콤한 사운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소수들이 좋아하더라도 진한 향기를 남기는 쓴 그런 다크초콜릿의 향을 만들 것이냐라고 한다면 월러스는 약간 조금은 최근에는 네.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차원의 딜레이 앰비언트 페달 페이블은 두 개의 DSP 칩으로 구동되는 듀얼 피드백 패스 시스템과 마이크로 샘플링 테크닉을 통해 프로세싱된 그래뉼러 효과가 접목된 파워풀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페달입니다. 내장된 세 개의 프로그램 및 디테일한 컨트롤러가 더해져 부드럽게 흘러가는 앰비언트 톤부터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사운드까지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톤 레인지를 보여주는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그루트가 생각나는 나무인간이 그려져 있고요. 노부터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실제로는 이 페달을 테스트를 하면서 사운드를 조금씩 조금씩 들어봤는데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왜냐면은 너무 이색적인 페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운드를 한번 잡아보면서 좀 괜찮은 사운드들을 꾸준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리젠 첫 번째와 두 번째 피드백 패스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모두 웹 시그널에 적용될 모듈레이션 효과의 양을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홀드한 상태로 모듈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믹스 웹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X 그래뉼러 이펙트의 그레인 사이즈를 컨트롤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고 부드러운 느낌에서 짧고 끊어지는 느낌의 그레인 샘플링을 들려줍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과 그래뉼러 버퍼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톤, 출력 시그널과 피드백 루프의 톤을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내장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1, 리버스 딜레이와 리버스 그래뉼러 이펙트고요. 2번은 딜레이 옥타브 업 그래뉼러 이펙트. 3번은 아날로그 스타일 딜레이의 옥타브 다운 그래뉼러 이펙트. 4번은 멀티탭 그래뉼러 이펙트와 그레인 버브 멀티탭 그래뉼러 이펙트. 5번은 딜레이 플러스 랜덤 피치 그래뉼러 이펙트입니다. 탭 스위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1, 2, 3, 5에서는 딜레이 타임과 그래뉼러 버퍼 사이즈를 조절하고요.
프로그램사에서는 멀티탭 그래뉴러 이펙트 타임 스트레칭을 조절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프로그램별로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네.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 세팅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일반적으로 막 자꾸 잡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다 들어보시고 네. 그냥 막 잡아서 이 친구가 얼마나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네.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샬의 스트레스를 연결을 했고요. 네. 일단은 1번 프로그램입니다. 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통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우리가 약간 이렇게 들리겠다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뭐 든든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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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모드 설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랜덤으로 뒤에 붙는다 뭐 다운이 된다 뭐 이상한 피처 그러니까 이 세팅 자체가 다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로그램에서는 물론 저희가 이 다른 노브들을 조절해서 만져놓긴 했지만 은총 씨가 시공간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총 씨가 어떻게든 연주를 하면서 그걸 막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자, 이제는 시공간에 휩쓸리는 은총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네. 겁니다. 은총 씨가 단 프로그램 2번만에 이 이펙터에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 3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잘만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게 대중적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가요 씬 하는데 이걸 지금 쓸 수 있는 소리가 없잖아요, 사실. 기싸대기 맞죠. 네. 뭐 근데 이제 본인의 음악을 한다거나 조금 특이한 장르의 음악에 섭외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거. 그렇죠? 지금 다른 바바바 우오 이런 것들. 근데 은총 씨가 약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인스타에 보면 핸들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자전거 있어요. 아 예, 영상 보셨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자전거를 탈줄 아는 사람들은 뭐 1m도 못 가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상적인 자전거를 탈 수가 없게 돼요. 오. 그 영상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은총 씨가 이펙터를 지금은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이펙터도 은총 씨를 컨트롤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 있고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딜레이 타임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제대로 어택만 잘 때려준다면 정말 이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한 사운드의 효과를 낼수 있는 멋진 이펙터임은 분명하다. 네. 단지 좀 다르긴 어렵다. 네. 다루기 어려운 거는 지금 계속 네, 똑같습니다. 4번입니다. 약간 이 은총 씨랑 이 페이블이 사각의 링에서 시합을 뛰고 있는데 4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은총 씨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1라운드에 비해서 은총 씨가 4라운드에서 많이 지쳐 그렇죠.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5라운드에 진짜 강력이 네, 나오는데 점점 고전을 과연 하고 있는 거죠. 5라운드에서는 이 딜레이랑 랜덤 피치 그레이블러 그죠. 이펙트거든요. 이제 랜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처발리는 은총 씨의 모습을 네. 볼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멋있는데? 아니 저는 아 은총 씨 제가 은총 씨를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물론 이렇게 쓰라고 만든 이펙터겠지만 은총 씨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론 진짜 짧은 시간에 요거를 해냈다라는 거 저는 정말 존경하고요. 아,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은 진짜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숙제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이제 노브를 정말 흉악하게 돌려볼 텐데 맞는 사운드를 한번 네. 연출을 한번 해주시길. 이게 뭐 지금 노브를 만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펙터를 뭐 일주일 전에 받거나 뭐 사전에 정보를 받고 리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도 안 되고 이펙터가 언제 들어올지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리뷰를 촬영하는 날 사실 그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송 못하게 됐네. 예. 저는 일부러 한 번은 들려드리고 싶었다라는 어.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정말로 와, 이 예?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패턴 자체가 좀 생명체 같아요. 어. 이 주변에 이 나무가 그려져 있잖아요. 숲에서 은총 씨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은총 씨 연주와 상관없이 주변에 막 새들도 지저귀고 뭔가 이 바람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다양한 자연의 뭔가 이 희귀한 사운드들이 어. 휘감고 돌고 있어요. 이 은총 씨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이 제가 이제 망쳐놓은 사운드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굉장히 세지고 있잖아요. 네. 드라이 사운드를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려고 그러고는 있지만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힘들다. 근데 요거를 효과적으로 정말 저희가 이제 앞서서 들려드린 다섯 가지 모드 어느 정도 노브를 설정을 했을 때 들려지는 사운드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5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은총 씨가 오히려 멋있었죠. 매력적인 사운드를 또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이펙터는 아니고 일반적인 연주자들이 구입해서 잘 쓸 수 있는 이펙터도 아니다. 하지만 정말로 요런 사운드에 일가견이 있고 나는 요런 사운드를 한번 끝을 보고 싶다라는 연주자한테는 정말 재밌는 선택이 되는 좀 독특한 유니크한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저는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형님이 요 네? 좋은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 뭐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 그러니까 한 마리의 고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개냥이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네? 있지만 개냥이라 한들 고양이는 어차피 컨트롤이 안 됩니다. 맞아요. 부른다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고양이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되기 전까지 새끼 고양이 때 그때는 이제 깐난쟁이 때는 어차피 지가 이제 세상이 신기한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이제 내 품에서 자라니 내가 엄마인가 아니면 지가 사람인가 헷갈리니까 그런데 이제 우다다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막 방을 막 뛰어다녀요. 맞아요. 다다다다. 요게 시작됐을 때쯤부터 이제 컨트롤이 좀 불가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1, 2년이 지나면 1년 때 성격이 한번 바뀌고 2년인가 3년 차 때도 성격이 바뀌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성격이 바뀔 때가 이제 완벽한 이제 이제 고양이로서 이제 성체가 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때 또 성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개는요. 보통 정말 키우기 까다로운 개를 약간 그 내버려 두고 네. 뭐 예를 들면 푸들 뭐 말티즈 이런 약간 좀 소형견 아니면 약간 중형견 네. 이제 요 정도 애들은 그 이제 그 모견이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부모견 있잖아요. 그 아빠 엄마가 그 막 사람을 물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는 보통 개들은 컨트롤이 돼요. 개들은 막 사람 뭐 주인 무서워할 줄도 알고 막 눈치도 보고 약간 이제 진짜 아이를 키우는 느낌인데 이 고양이는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와 제가 도대체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랑 같이 사는데 내가 100%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고양이는 어떠한 고양이도 없거든요. 그런 게 생각이 났고 근데 이거를 고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얘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뭔가 막 아 고고양양이 떠올랐어요. 떠올랐습니다. 네. 그걸로 한 줄평 주시죠.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러분 기생충 보셨습니까? 기생충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나랑 같이 붙어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진짜 나와 한 몸으로 내가 구입해서 내 페달보드에 넣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기생충 여기 아 기생충이란다 기생수의 오른손 미기 같은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이펙터 진짜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총 씨 말대로 고양이처럼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지금까지 만나본 이펙터들은 약간 제품 혹은 악기 기계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친구는 정말로 생명체 같은 느낌을 가진 매력적인 이펙터였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 8.0 네. 네. 이게 저희가 유니크함으로는 10점 만점을 주고 싶지만
그죠. 이거는 정말로 누가 컨트롤하느냐, 누구의 페달보드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임팩트. 맞아. 그리고 이건 타겟팅이 너무나도 그 애매하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우와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확 좀 다가올 이펙터라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 좀 있죠. 저는 이 월러스의 이 행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사운드를 원하는 소수를 위한 멋진 선택이었다라는 거에 박수를 보내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